네, SK 하이닉스 팀의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네요.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기다리던 이러한 순간이 온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번 테이퍼링이 초기에 터졌을 때 시장 한번 크게 하락했잖아요. 네. 그때 좀 전망을 드렸던 게 아마 3분기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좀 실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먼저 좋은 소식이 터졌어요. SK 하이닉스가 3분기 들어가지고 매출이 사상 역대 최대가 터졌다라는 소식이죠. 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불구하고 또 낸드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적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또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점좀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쭉 호황이었고 앞으로 그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자, SK하이닉스가 좀 수혜를 본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이 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역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좀 소식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 정확한 추이를 보니까 3분기 매출을 기준으로는 11조 8,053억 원을 기록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조 1,718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35%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견인을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게뭐 서버가 있었고요. 서버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모바일용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 않았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버 앞으로 굉장히 좀전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퀄컴, 엔비디아 등 주요 특정 반도체 점유 기업을 통해서 반도체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얕반등 성공을 했지만 이 디램과 낸드 이 평균 판매 단가가 내년 1분기부터 3%씩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인하가 되면서 어떻다? 내년 실적 위기감이 좀 존재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조금 하향하지 않을까. 자, 이 소식이 나왔고요.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반도체 오히려 더 기회라고 보면서 옥석을 제대로 가린다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이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전처럼 장기 침체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침체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충분히 오히려 더 부각을 받으면서 수혜를 받을 섹터 그리고 이 관련 반도체가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잠재력이 풍부한 이러한 결합 섹터 를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용이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장단점과 더불어서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을 조금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10월쯤이었었나요? 글로벌 운용사 모건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낮췄잖아요. 좀 보란 듯이 지금 올라와서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 이슈에 어떤 우리가 좀 섹터들을 좀 관심 깊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전직원들은 제가 아침마다 항상 신문을 다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이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고 있는 이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신문은 포괄적으로 있는데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천슬라, 뭐 테슬라 막 계속 연일 뭐 집중 조명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최대 실적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좀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반도체 산업을 좀 공부하시다 보시면 이 미래형 반도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섹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야에서도 반도체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좀 다양한 섹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반도체도 뭐 많이 있죠. 뭐 워낙 메모리, 비메모리 뭐 해서 좀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여기 굉장히 세분화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떤 테마들을 좀 뽑으셨나요? 일단은 전기차를 전기차.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또 갖고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리비안도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재사용 반도체가 어떻게 시장이 좀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뭐 하나 좀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좀 들어보면서 왜 이렇게 뽑으셨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섹터를 어떤 쪽인지까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딱
봤을 때 이게 돈 되냐 안 되냐 그거겠죠.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실상 뭐 돌파했습니다. 테슬라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동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뭐 급감하고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지금 무섭게 최고치를 돌파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기차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를 통해서 20만 대 이상 수출고를 올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밌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을 밀고 있어요. 그쵸.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네. 주 정책이 클린 에너지입니다. 그래 따라서 이 친환경을 밀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주목을 받는 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일전에 서버 PC, 모바일 그 이상 상상 그 이상으로 몸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요. 네. 자, 또 추가적으로 기존의 반도체가 쓰임이 안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게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반도체입니다. 그게 바로 유로모픽 반도체입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해갖고 만든 반도체라고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보면 아우디라든가 벤츠, 폭스바겐도 203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차를 대부분 생산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지지차 감소시키고요. 여기에는 유로모픽 반도체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련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조금 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일전에 6월 달에 이 8천만 원 돌파 이후에 중국의 채굴 금지로 해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8천만 원 돌파 이후에 7천만 원 중후반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 주식이 코인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는데 네. 자, POS, 자, 지분 증명 방식이 있고요. POW, 채굴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트코인, 대장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 증명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이 채굴 증명 방식 과정에서는 수많은 전기가 채굴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수많은 컴퓨터가 쓰여요, 사실상. 전기가 많이 소요되고요. 네. 자, 여기 쓰이는 게 뭐다? 결국에 반도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적게 보면 안,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굴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사러 갔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사양이 좋은 컴퓨터를 100만 원으로 맞추긴 했어요. 이번에는 두세 배 올랐더라고요. 그래픽카드 그렇죠. 때문에. 네. 자,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또 심상치가 않고요. 지금 뭐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줄 알았는데 비트코인 ETF 승인됐고요. 네. 자, 이제는 이더리 ETF 승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도 최초로 이더리움 ETF랑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인 채굴이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자, 어떻다? 채굴 증명 방식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대장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자, 지금 중국이 막았다고는 하지만 그 채굴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발 도상국이라든가 미국 텍사스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가 보이는 거는 자동차 핸드폰밖에 없지만 이 가상화폐 채굴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점 상상 이상으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로는 리비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전기차. 네. 네. 테슬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테슬라 대항마로 좀 언급되고 있습니다.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지금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이 기업의 몸값을 약 100조 원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할 그쵸? 거니까 잠시 말씀드리겠고요. 만만 보여주시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사용 반도체. 자,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견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아마존, 뭐 애플 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뭐 TSMC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에 의존을 했는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다?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 좋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한데 이왕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 질 좋으면서도 기존의 반도체를 가공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 반도체가 앞으로 더욱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네 개 섹터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결국은 다 이 모든 섹터들 테마들은
반도체를 앞으로 엄청 많이 지금 그렇죠. 네, 공급이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리비안 관련주 한번 가장 네. 선호하시는 또 테마주로 뽑으셨기 때문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2000조입니다. 전 세계 탑3죠. 아마존이 대규모로 투자가 들어갔고요. 포드 자동차도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흥행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빅테크 실적 기대가 무엇보다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에 지금 아마존에 투자가 들어갈 리비안까지 신규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안고 또 안고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서 한번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단기적 이슈겠죠. 당장 11월입니다. 예상이. 자 그래서 성장성이 풍부한 분야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 IPO 시장을 기준으로 9월 기준으로 자 2000개 기업이 500조 원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어디다? 리비안이 몰려 있어요. 네. 사실상 그 연말로 갈수록 마지막 찬스를 리비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장에 따른 기업 가치가 아직 상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 최대 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5조 원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바로 리비안 관련주 눈여겨보시라는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이 꽤 있는데요. 그중에 네. 몇 가지만 좀 차트 분석하면서 기술 분석해 주시죠. 자 에코캡입니다. 네. 자 에코캡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리비안 관련주에서 대장격으로 불린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 앞전에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다가 느닷없이 터지면서 4,000원대 있던 주가가 어디 4배가량 올라갔습니다. 리비안 이슈를 타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리비안이 와이어라인을 공급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대장격으로 부각을 받았었죠.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는 항상 유통 주식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에코캡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기도 했지만 상장 주식수가 적었습니다. 1,400만 주였고요. 1,400만 주 중에서 대주주가 보유한 이러한 지분량을 봤을 때에는 몇 프로입니까? 자, 절반이 넘어갑니다. 즉,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면서도 앞전에 이 유통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상의 큰 대형 거래량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천만 주, 7천만 주가량 모여 있는데 그 대비해서 실제로 한번 테마가 터지니까 요 물량을 모아놓은 만큼 터지고 지금 실제로 최고점도 여기에 대비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건 크게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산업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15%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제외할게요. 왜냐? 제가 일전에도 리비안을 강력하게 언급을 하면서 처음으로 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잠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자, 세 번째로는 PHA라는 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분출하기 가장 좋아 보이는 패턴이 있는 주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상장 물량이 2,100만 주입니다. 자, 대주주가 물량도 괜찮게 갖고 있어요.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54% 갖고 있고, 자, 기관도 가지고 있네요. 국민연금도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PH 같은 경우 어떻다? 물량도 적절하게 모아놨고 아직 분출한 이력이 없습니다. 자, 60% 이상 지분을 빼면 한 1,000만 주가량만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주가의 슈팅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자, 모아놓은 물량 1,000만 주 이상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2주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타이밍도 어떻다? 리비안 상장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상승 테마를 한번 타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너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원창선 님께서 바로 반도체 관련주 사러 가야겠어요라고 하셨대요. 바로 사러 갈 만한 종목 이 중에서 뭔가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PHA이고요. PHA. 네. 네. 네, PHA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PHA이고요. 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 카누가 있습니다. 요 카누랑 그 리비안 이번에 신규 상장 예정인 리비안이 있는데 요 리비안의 밸류 체인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에 이어서 이 전기차 대역급 이러한 기업의 상장 효과 이슈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PHA는 도어 시스템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자, 차량용 도어를 만들고 있고 주요 고객사를 좀 살펴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GM 그리고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미국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확보한 고객사를 보니까 역시나 이미 리비안과 죽스 등을 확보해 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업이 충분히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한 점은 실적이에요. 실적뿐만 아니라 재무가 굉장히 튼실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2,400억입니다. 네.
하지만 이 회사가 현재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매출은 매년 1조 또는 9천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적자가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습니다. 부채 비율이 지금 59밖에 안 되거든요. 유보율이 5,500이 넘어갑니다. 이걸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회사에서 부채를 빼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6,300억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6,250억이에요. 자, 6천억짜리 이러한 현금을 막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된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네. 지금 타이밍도 어떻다? 딱 리비안 상장과 맞물려가지고 괜찮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자 매수가는 현재가 11,400원 부근 의견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11,38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이 전고점 부근인 14,000원 의견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머선119 오늘 이건투자그룹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